안녕하세요. 반려견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애견훈련사 도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추석날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은 못 봤던 가족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보람찬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강아지 베스트5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키우기 쉬운 종이란 없습니다. 견종의 개체별 성격이나 입양자의 환경, 생활 패턴 등에 따라 주관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우기 쉽다고 알려진 말티즈도 누군가에게는 엄청 키우기 힘든 강아지가 될 수 있고, 키우기 어렵다고 알려진 비글도 누군가에게는 키우기 쉽다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도 객관적인 부분과 훈련사인 저의 주관적인 부분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강아지 베스트 5. 5위 시추. 명나라 황제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자견으로 잘 알려진 시추이죠. 아마 시추를 키워본 사람은 다음에도 또 시추를 키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번 이 강아지의 매력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죠. 털 빠짐은 보통이고요.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 온순한 성격 때문에 많은 초보자들이 키우는 강아지이기도 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고집이 좀 있습니다. 주인이 난폭해지는 것에 대한 반응이 빠른 강아지죠. 하지만 애교도 많고 친화력이 좋으며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강아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강아지 베스트 5. 4위 비숑프리제. 우선 이 강아지의 가장 큰 장점은 털 빠짐일 거예요. 푸들이 조금 싸나오면서 활발하다고 한다면 비숑은 온순하면서 활발한 강아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과의 교감이 잘 되는 이 강아지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요양원이나 ADHD 환자들이 키우게끔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강아지가 심리치료견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털 빠짐에 예민하신 분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 키우기에 아주 좋은 강아지죠.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강아지 베스트 5. 3위 말티푸. 우선 이 견종에 대해서 생소하실 거예요. 말티즈와 푸들의 하이브리드 견으로 어느덧 미국 LA에서는 하나의 견종으로 인식되는 강아지입니다. 푸들과 말티즈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고 말티즈보다는 살짝 크며 푸들보다는 작습니다. 그렇기에 크기 면에서도 부담이 적고 마치 테디베어 같은 모습을 한 이 강아지는 무한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털 빠짐이 적고 영리하며 성격도 좋아서 많은 초보자들이 찾는 강아지입니다.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강아지 베스트 5. 2위 푸들. 이 강아지의 가장 큰 장점은 지능이죠. 강아지 중 지능지수가 2위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강아지는 훈련이 용이한 강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또한 털 빠짐이 가장 적은 강아지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조금 활발한 편이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난감한 경우도 생깁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초보자분들이 키우는 강아지 중 하나일 것 같네요.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강아지 베스트 5. 1위 말티즈. 아마 국민 강아지로도 유명한 강아지일 거예요. 우선 크기 면에서도 굉장히 작은 소형견이며 성격도 좋고 애교도 많아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무난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소형견이기에 목욕을 시킨다거나 산책을 시킬 때에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 강아지 역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강아지일 겁니다. 이상 오늘은 애견훈련사가 추천하는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강아지 베스트 5였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순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인의 환경과 개체별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제 어느덧 가을이 왔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이번 가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희망합니다. 이상 착한 애견TV 애견훈련사 도큐였습니다.